2000년도에 그때 내가 잠깐 나갔었어. 나갔었을 때 그때 네가 들어왔었지. 네. 그때 왜 사건이 있었잖아요. 사건이 있었지. 그 사건이 있었었는데 뭐냐면 그때 곧 잠깐이었어. 그때 내가 치고 들어가서 다시 들어가서 그 경식이 형님한테 그 어르신 그 네. 분한테 오다를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었는데 그분이 그러면 해라. 그럼 제가 알아서 그 부분 하겠습니다까지 얘기를 해놓고 난 상태에서 사건이 시비가 붙었었어. 시비가 붙어. 시비로 은근 숫자를 붙여놓은 거지. 그때 이제 조가 나눠져 있었잖아요. 나눠져 있었지. 그치. 그리고 나서 붙이고 난 상태에서 그쪽에서 우리 내가 데리고 들어간 뭐 누구 있어. 근데 거기서 걔들이 이게 개인적으로 육박정 안 되니까는 한 사람 놓고 일곱 명인가 몇 명이 확 몰아붙여서 그냥 말 그대로 다구를 쳐버린 거지. 머리 부셔버리고 아예 피바다를 만들어버렸어. 그리고 난 상태에서 그거를 이제 사건화가 돼버린 거지. 그거를 빼고 그리고 난 빠져나가. 그 나온 거야. 그러고 나서부터 우리 동생도 너뿐만 아니라 우리 동생들은 거기 있었잖아. 애들은 울고불고 했었고. 그때 아마 네가 화가 나갖고 그 지하 가갖고 쑥쑥 때려부시고 버스까지 네가 주먹으로 때려. 아니 그거는 이제 일하다가 그러니까 거기는 동대문이라는 곳은 뭐 모르는 사람들은 다 건달이었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고 건달도 그치. 있고 동네 양아치도 있고 우리 같이 운동하는 사람들도 있고. 맞아. 그러니까 일반인도 있지만 일반인들은 적응하기가 좀 힘들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운동하는 사람이고 약간 일반인 입장인데 제가 어딜 뭐 건달 같은 포스는 안 나오니까 근데 저도 거기 고객으로 갔을 때 그 등치 큰 사람들이 막 고객들한테 소리 지르고 윽박 지르고 욕하고 이런 거 제가 다 봤단 말이죠. 근데 제가 거기 들어가서 보니까 일단 지하 6층에 숙소가 있더라고요. 숙소에서 그 모든 형들이 자고 있더라고. 거기서 이제 아침에 가면 저는 거기서 숙소 생활을 하지도 않는데 가면 청소를 해야 돼. 그 형들은 떼굴떼굴 굴러다녀요. 군대처럼. 근데 이 몸에 옷을 다 벗고 몸에 문신이 엄청 많죠. 다 이제 각 지역에서 좀 놀던 형들이에요. 제가 볼 때. 근데 맞아. 저는 출근을 하면 그 숙소에 가서 거의 막내급이었으니까 청소를 해야 돼. 그리고 점호하는 군대 점호하는 것처럼 점호 같은 것도 해요. 아침에 일어나면 다 떼굴떼굴 막 몸에 문신 그림 그려져 있는데 이러면서 이렇게 정신없는 상태로 뭔가의 지시를 받고 또 움직여. 그러면 저희는 청소하고 이제 마무리하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건달도 있고 양아치도 있고 그런 건달과 조폭 간의 그런 모습을 띄기는 띄었어요. 거기에 확실히. 네. 그 하나의 그거를 만들었지. 네. 처음에 그렇게까지 간 것이 아니었는데 그 과정을 만들었지. 그래서 자기는 이제 밥그릇을 하나씩 만들어 놓고 상인들한테 어느 정도 들어오는 부분 뭐 거기 되게 상당했었어. 그러니까 하루에 들어오는 금액만 하더라도 총 어느 정도 여유되는 걸로 알고 있었어. 그거를 통제를 자기네들이 하려다 보니까 더군다나 위에 있는 레벨 있는 사람들은 모르게 움직여야 되다 보니까는 거기에 가깝게 지내고 거기에 움직이고 우리 운동권 같은 거는 그쪽 라인이다 보니까 우리 모르게 움직이니까 우리가 미운 거야. 알리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역으로 내가 그걸 해서 그 사람들을 다 정리를 해버렸지. 그때는 뭐 그런 이제 쇼핑 센터의 그런 서비스적인 관리를 하시는 분들보다는 그냥 그 상인들과 고객들 그리고 상인들은 그분들은 이제 법칙으로 생각하셔서. 맞아. 나도 몰랐었는데. 벌금이 있고 뭔가 또 있고. 그냥 요 라인이 거기 있잖아. 예. 그 호수별로. 그럼 그 라인에 그 사람들 보면은 자기네들 장사하려고 좀 더 이렇게 올려 앞에 좀 내보내고 그러면 호객 행위 못하게 하고 뭐 이런 규칙을 자기들끼리 임의적으로 정해놨단 말이야. 그럼 그 세 번 정도 그 정도 걸렸다 싶어버리면 타켓 잡아서 퇴정시켜버려. 권리금이든 뭐든 못 받게 해버리고. 억울하잖아. 그런 거에 믿기로 해갖고 그 양아치들이 그거를 슈킹을 하고 했던 거를 나중에 알았던 거지 나도. 그게 싫었었던 거고 그래서 좀 지저분했었지 솔직히. 그때 당시에 저도 이제 밖에서 외부에서 주차 관리하고 했는데 그 밖에서도 엄청 그 주차 관광 버스나 이런 그리고 오토바이 상인들 뭐 배달 식사 뭐 이런 사람들한테도 윽박 지르고 뭔가 어느 순간 저도 막 소리를 지르고 있더라고요. 하여간 거기 들어가면 무조건 다 갑이었어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 딱 돼 있었어요. 그렇게 위해서 지시를 했었고.
야 이걸 그렇게 허용해주면 안 되지. 네가 가서 승질을 내고 짜증을 부려야지. 그래서 제가 맞은 적도 있죠. 어떤 버스 기사분한테 맞은 적 있어요. 버스를 착착착 관광버스가 착착착착 들어와야 되는데 이분이 어디 나가셔서 안 들어오셔가지고 제가 전화를 해가지고 불렀는데 또 습관대로 또 거기에 있던 그 패턴과 습관대로 그냥 소리를 제가 막 지른 거죠 아저씨한테. 근데 아저씨가 저를 싸대기를 막 날리면서 벨트를 자꾸 막 흔들더라고. 그 때리더니 저는 사이드에 몇 대 맞았고 아저씨랑 싸울 순 없으니까. 근데 차를 타고 그냥 쭉 가시더라고. 그래갖고 제가 얼떨결에 뛰어가서 점프를 해가지고 버스를 때렸더니 버스 창문이 그 뒤에 강화유리가 쫙쫙 깨지는 거예요. 저도 깜짝 놀랐죠. 내가 그 어린 나이에 모서리 제대로 쳤구나. 어린 나이에 그 유리가 얼마인데 비쌀 것 같아가지고 그게 이제 강화유리 관광버스 강화유리라서 깨지지도 않고 그냥 그치? 거미줄처럼 쫙쫙 되거든요. 그 상태로 뭐 경찰서도 갔다 오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얼마 전에 조두순 이제 출소하는 날 명현만 선수가 가서 그 카니발 발로 차는데 아이 차들은 약해요. 그 현만이가 가서 까면은 그 차들이 남아나지도 않아요. 내가 나같이 조그만 애가 때려도 차들은 다 뿌개진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현만이가 그런 성격인지 참 잘 모르겠네. 아, 걔가 이렇게 보여줄만 해. 그래서 걔가 좀 어느 정도 인지가 있어야 이 격투기가 살아나. 그래서 동대문에 뭐 여러 가지 일화들이 있었는데 뭐 그런 것들을 일일이 다 얘기하면 얘기가 엄청 길어지겠죠. 그렇지, 엄청 길지. 그대로 내가 그 두산 그건 생각해 주시고 그 뒤에 그 주변에 거기서 상인들이 어느 정도 심했냐면 상인들이 너무 힘들어서 다른 데야 힘들어서 나한테 연락이 오기를 자기네들을 돈 움직일 수 있는 자금이나 이런 걸 지원해 줄 테니까 기존에 있는 사람들 정리를 좀 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왔었어. 그래서 경호업체에 갖고 한 100명을 끌고 가고 거기 상인애들 그 주주총회지 총회하는 자리 못 들어가게 하니까 이 사람들을 이 사람 상인들 편에서 그 사람들 들고 있을 게 16층까지 올라가 본 적도 있었어. 또 옷 다 찢어지고 그때 저희가 있을 때 그 기점으로 약간 이제 완전 일반 용역업체를 썼죠. 그치. 다 잘라버리고. 정리 그때 아마 다 그때 다 정리가 됐다 보면 돼. 동대문 쪽은 싹 다. 그때 저도 열심히 일했는데 잘리면서 뭐 그 어린 나이에 뭐가 억울했는지 술을 먹고 그 밑에 숙소 지하 6층을 다 때려부셨던 것 같아요. 제가 그 왜 때려부셨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대 때려부시고 거기 최고 관리자였던 우리 그 형님한테 나는 내일 맞아 죽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그렇지 않았어. 그분은 그분도 그냥 좋으셨어. 그분도 다 같이 잘리는 입장에서 너 왜 그랬냐 그러고 그냥 말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기점으로 지금은 그쪽은 다 거의 뭐 백화점화가 돼 있는 것 같아요. 내가 그분한테 미안한 게 죄송하지 좀 돌아가셨지만 근데 그분이 나한테 오다를 주지 않았을까 내가 허락을 해주지 않았으면 내가 길을 안 벌렸었지. 근데 그 계기로 해서 아마 좀 많이 미안해. 그분 이제 그 뒤로 이제 생활하시기 되게 힘들어지셨거든. 그때 당시에 형님 체육관 안 하셨어요? 체육관은 그 뒤로 나서 체육관을 다시 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됐었어. 못 됐었고 그 뒤로 이제 동대문 그만두고 난 상태에서 이제 돈을 벌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그 아는 지인 통해 갖고 강남 가서 뭐 용역 쪽으로 다른 쪽에서 일을 좀 하고 뭐 많이 이것저것 일을 닥치는 대로 많이 하고 다녔었지. 그러면 지금 원주의 청학 체육관은 언제 다시 개관하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2004년도에 원주로 내려왔어. 2004년도 후반에 그 원주의 그 우리 선배가 청학 체육관을 그만둔다고 해서 그 인맥이 이제 끊기잖아 격투기 쪽으로. 그래서 그걸 내가 우리 원주의 김호영 수승님한테 가서 내가 그 맥을 살리겠다고 하면서 그 청학 간판을 내가 안고선 다시 시작을 했지. 선수들도 많이 키우셨어요? 선수들도 많이 키웠었지. 근데 군대 갔다 오면 꽝이야. 군대 갔다 오면 꽝이야. 한국 사회는 이제 군대라는 게 잡고 있으니까 남자들은. 그리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군대에서 내가 그 챔피언들을 몇명 키워놓고 했었지만은 군대에서 애들 체력이 좋잖아.
그래서 지금 뭐 여기서 HIT 부파 공작원 그런 애들 그쪽으로 강제로 내가 두 명 보내서 거기서 장기로 맞게끔 하고 어차피 제대해서 애들 체육과 차린다고 하더라도 먹고 살 수 있는 부분은 넉넉치 못하니까 어째 군내 직업군인 어차피 그 애들 공부 머리로 군대 생활 뭐 안정적으로 갈 수는 없고 그쪽에 있는 애들은 일단 뭐 체력 몸이니까 그래서 그 몸 키워갖고 아마 지금 아마 군생활 잘하고 있을 거야 다 장기 다 됐지 아마 지금 걔들 서른 살이 넘었으니까 근데 무에타이 1세대부터 해서 1세대로서 이제 지금까지 체육관을 또 이어오시고 선수들도 많이 키우셨는데 국내 그 선수들의 대우는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솔직히 옛날보다는 엄청나게 좋아진 건 사실이야. 근데 세대가 바뀐 만큼 그만큼 대우가 올라가줘야 되는데 그렇지도 못해. 선수 대우. 솔직히 옛날에는 솔직히 내 때만 해도 내가 시합 뜰 때 내 사비로 돼갖고 출전비 내서 그 시합 이기면 그 돈을 그냥 파이팅머니라고 받아갖고 왔는데 요즘 같은 경우는 물론 격투기 많이 인지도가 있고 많이 좀 올라갔다 한다 하더라도 선수로서 그렇게 활동할 수 있는 부분? 솔직히 선수로서 직업으로 선택한다? 솔직히 자기가 체육관, 미래 체육관을 운영하든 그 외적인 그 유사한 그 사업적인 부분을 하면서 선수 생활자 트레이드 하나 이거 만들어 놓고선 한다면 모를까? 그냥 선수로서 직업적인 부분은 간다? 솔직히 그거는 좀 아직까지 좀 힘들다고 봐. 그러다 보니까는 뭐 일반 프로 단체가 많이 있잖아. 네.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보장이 된다면은 어느 정도 격투기 쪽 시장이 그지. 그래서 나는 이게 아시안 게임이든 올림픽이든 종목을 정식적으로 집어 넣어야 된다는 부분이 맞는 거야. 아마추어로서 그런데 아마추어로서 아시안 게임이나 올림픽 게임을 가는 건데. 그거를 지금 만들려고 했던 부분이 내가 지금 우리 협회를 지금 놓고 봤을 때 물론 이게 아시안 게임이든 올림픽이든 선정이 됐다고 가정을 해서 그러면은 거기 선정이 돼버리면 전국적으로 뭐 국가대표 선수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각 지역 자체적으로 그치 도대표 선수가 있을 것이야 그럼 거기에 대한 애들 연봉이라던가 월급이 측정될 거야 그치?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뭐가 되냐면은 관장들 학교 뭐 실업팀이 별도로 생길 것이고 대학이 생길 것이고 그럼 거기에 맞춰서 이 운동 계열에 있는 사람들이 직업이 점점 넓어질 수밖에 없을 거야. 그치? 안정적으로 갈 수 있고. 그럼 거기에서 프로까지 같이 겸해서 간다면은 이건 저변 확대가 더 될 수가 있지. 스폰까지 붙어서. 프로적인 부분. 프로적인 부분은. 그러니까 아마추어는 아마추어로서 가는 그 길이 있잖아요. 길이 됐고 또 종목이 발전해서 뭐 아시안 게임, 올림픽 게임에 정식 종목으로 들어가는 것 자체 그게 너무 시간이 너무 길잖아요. 그렇지. 근데 지금 그 타 격투기 같은 분은 프로 암호 다 있어. 아, 유사 종목 놓고 봤을 때 아니면 뭐 일단 구기 종목을 보더라도 뭐 진짜 야구도 프로가 있고 그렇지. 뭐 다 이렇게 네. 있어. 근데 복싱 같은 경우 쉽게 말하면 비슷한 복싱 같은 경우 프로 아마가 있어. 근데 아마에서 프로로 가서 프로 라이선스 다시 아마로 시합을 못 뛰어. 그렇잖아. 네. 근데 우리는 그렇게 내가 뛰게끔 만들어진다면은 아시안 게임도 올림픽이든 뛸 때 그쪽으로 영부터 뛰고 그리고 프로 그거 기간이 좀 침체될 때는 프로 활동 프로대로 활동을 하고 저변을 일단 시켜놓고. 쉽게 말하면 스타성 있는 선수를 발굴해서 올려주고 그 선수가 아시안게임이든 올림픽에 나갈 수 있게끔 출전을 같이 시켜줄 수 있는 부분이 가능하다면 어때? 일단 아마추어로서 중요한 거는 아시안게임 정식 종목이 빨리 되고 그 다음에 이 각 나라 협회들에서 움직이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건 맞아. 그게 뭔가 뭐 동기부여가 되지 않는 부분을 가지고 선수들한테 움직이라고 하기가 지도자들 전국의 지도자들이 다 같은 비슷한 생각일 거예요. 애매하죠. 그게. 그치. 그런데 네. 지금 현재 지금 뚜렷이 보이는 게 없기 때문에 그거를 선수들한테도 얘기 못하고 선수들이 다른 길을 찾아가도 지도자들은 할 말이 없고 네. 이런 상황들이 계속 반복되는 것 같아요. 솔직히 잡을 수가 없지. 그 미래를 책임져 줄 수 있는 그런 확고자 한 그런 부분이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 아시안 게임하고 만약에 아시안 게임 정식 종목 됐어. 근데 우리나라 무에타이 선수들이 몇 개 시드를 받을 수 있느냐도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종목을 들어간 게 문제가 아니지. 그렇지.
보통 뭐네 개, 다섯 개니 뭐 진짜 뭐그 정도면 좋겠지. 근데 그 주최 아시안 게임이든 올림픽이든 세계 대회든 이렇게 나간다 하더라도 그 나라에서 활동 연역이 없으면은 세계 단체에서는 안 주려 그러지. 그래서 지금 우리 협회 같은 경우는 그 국제 대회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세계 협회에서 다시 연락 오면은 단 소수 인원을 더 참여국으로서 자꾸 한 명이라도 내보내려고 한 이유가 뭐 그것밖에 없지 뭐 나중을 바라보고. 그런데 지금 현재 그만큼 국내 선수들 수급이 솔직히 힘든 건 사실이고 비인기 종목이다 보니까 거기서 충분히 메달 딸수 있는 선수 힘들지 솔직히 극소수야. 그러다 보니까 많은 인원 보낼 수도 없는 상황이고 우리가 진짜 체육회라든가 아니면 우리 정부에 어느 정도 지자체에서 지원해 갖고 주변에 여유 있게 후원 받아 갖고 선수들 뭐 전책을 다 내보내고 임원진들 이제 타 이웃 나라처럼 그렇게 활성화해서 그렇게 밀어준다면 당연히 선수 수급이 더 되고 실력이나 이런 부분도 향상될 수밖에 없겠지. 그렇게 되려면은 좀 시일이 걸린다고 봐. 근데 나는 내가 예컨대 내년, 내후년, 내후년에 그 답이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내 개인적으로 생각은. 그 아마추어로서 그리고 아마추어. 프로로서 활동을 왕성하게 했던 제자 있잖아요. 권장훈 선수. 국내 헤비급에 적수가 없었다고. 근데 얼마 전에 명현만 선수한테 챔피언 벨트를 뺏겼죠. 그 부분에서는 그러니까 권장훈 선수가 나이도 어린데 엄청 강했던 건 사실인데 현만 선수한테 거진 그좀 완패를 했죠. 그치. 그죠? 예. 네. 그건 당연히 부인할 수 없는 것이고. 근데 시작하기 전에 장원희 같은 경우는 좀 멘탈에서 벌써 끝났어. 이 기존에 그 다른 선수하고 했을 때는 여유가 있었어, 얼굴에. 내 느낌이 알잖아, 내 제자라서. 근데 이게 SNS나 이런 부분으로 너무 경만이 해야 되는 이 격차대 부분 너무 하다 보니까는 얘가 자기가 실력에 이제 의심을 갖게 된 거야. 내가 이거 먹힐까? 내가 했던 게 먹힐까? 될까? 다른 사람 됐는데. 쉽게 말하면 멘탈에서 무너진 거지. 그래서 쉽게 말하면 길 가다가 쌈도 진짜 못하는 거, 물론 현만이 비한 게 아니라 제가 나 얼만큼 경험인지도 모르는데 지나가는 애 불러놓고 내가 키는 작더라도 야, 이 새끼야, 일로 와, 눈 깔어. 하면 눈 깔고 미안합니다 가는 거하고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실질적으로 같이 해보지도 못한 상태에서 거기서 멘탈에서 왜? 현만이가 베테랑이잖아. 맞더라도 걔가 솔직히 현만이도 인정할 거야. 주먹 말고는 크게 없었어. 무기를 놓고 봐서 장원이가 실력이나 테크닉이나 디펜스는 다 좋아. 근데 뭐에서 무너지면은 현만이 여유로움, 멘탈에서 간 거야. 다 읽힌 거지 장원이 수가. 현만이가 치고 들어가고 할때 장원이가 맞고 얘는 나 힘들어 벌써 눈 깔아 이렇게 된 거고 장원이가 치고 들어갈 때 현만이는 진짜 통증이 있으면서도 더 이상 뛰지를 못했는데 겉으로 뉘앙스를 비친 여유로운 뉘앙스, 더욱더 압박할 수 있는 그런 여유로움. 그게 경험에서 무시 못하는 거지. 근데 제가 봤을 때, 현만이가 이제 주먹을 잘 쓰고 장원이가 많이 허용을 많이 했잖아요. 허용했지. 그 와중에 주먹을 때리는 사람도 힘들다고. 현만이가 약간 지치고 할 때, 그 타이밍에 장원이가 이게 약간 빰 클린치와 무릎을 고수를 하는 거를 약간 먹히지 않는 기술을 자꾸 고수하는 것 같았어요. 근데 그 부분은 어떻게. 아니, 주먹으로 같이 갈수 있는 상황이야. 킥이 들어가는데 킥도 안 들어가. 얘가 킥이 들어가면 그 거리를 재질 못하는 거야. 현만이한테. 그러면은 현만이가 주먹이 들어올 때 무릎을 같이 받아칠 수 있는 테크닉 몇개 들어가. 거기서 같이 주먹에 밀쳐놓고 따라 들어가야 되는데 얘는 따라 들어가지 못하는 거야. 발이 묶여서. 그러면 현만이가 오히려 자기가 맞고서 주춤한 상태, 빠져있는 상태에서 그러면 장원이가 풀기 편한데 현만이는 그거를 더욱더 압박하고 거꾸로 들어오는 거야. 왜? 자기는 리치가 킥보다 짧다 보니까 붙어야 되거든. 얘한테 키에 걸리지 않으려면은. 이해 가지? 그러다 보니까 그걸 떨쳐내려면은 손으로 같이 밀어낼 수도 없는 것이고, 무릎을 받아쳐야지 걔가 밀려난다는 얘기지. 근데 장원이의 무릎이
안 먹혔어 계속. 왜 안 먹힐 수밖에 없냐면 네? 자신감이 없고 자기 디펜스 연습하던 대로 한 연습하던 데에서 한 100이라 치면 거기서 했던 게한 20% 30%밖에 안 나갔어. 그냥 빰 클린치에 어. 이은 무릎차기라는 게 사실 빰 클린치를 걸면 상대방의 상체가 조금 내려와 줘야지 무릎이 이게 정확하게 들어갈 수가 있는데 사실 힘에서도 많이 그게 타이밍이 잘 맞으면 걸리지 않은 상태에서 상대가 들어오는 타이밍에 같이 무릎으로 받아칠 경우 그게 가공한 파워가 나올 수가 있어. 무릎 치는 방법도 몰려 치는 것도 있고 카우 뭐 그러니까 앞으로 찔려놓는 게 사이드에서 치는 무릎이 있고 다양하게 무릎 기술이 있단 말이야. 무에타이에서는 상대가 주먹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무릎으로 받아칠 수가 있어. 상대 주먹이 안 맞게끔. 그걸 얘는 다 멘붕되게 그걸 허용을 해버린 거지. 여기 하다 보니까 그거를 몸으로 기억을 잃어버린 거야. 나중에는 현만이도 이제 때리다 지치니까 그리고 장원이가 할 수 있는 게 자꾸 목 잡으려고 그러고 무릎차기 하니까 그냥 손 내려놓고 이렇게 막더라고요. 이미 그때는 벌써 의욕을 완전히 끝난 상황이야. 네, 상실이지. 그러니까 장원이를 제가 세계 대회 때도 데리고 나갔지만 약간 국내에서 너무 많이 안 맞아봐서 맞아. 맞아보면 당황하더라고요. OBS